오늘의 주제,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은 왜 살해당했나? 1374년 9월 22일 고려 말. 이 모두가 잠든 시간이 아주 캄캄한 밤이었는데요. 궁궐은 뒤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정적을 깨고 이렇게 외칩니다. 역적이 들어왔다! 역적이 들어왔다! 자, 남자가 뛰쳐나온 곳은요, 바로 왕의 침전. 위험하다. 자, 대체 왕의 침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침전 바닥은요, 새빨간 피로 흥건했고요. 방 가운데 처참한 모습으로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침전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람. 바로 고려의 31대 왕, 공민왕입니다. 그 범인은 바로 공민왕이 직접 키운 측근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은 끔찍한 사건. 그런데 이 공민왕의 죽음은요, 어떤 이들에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왕의 죽음으로 득을 본 사람들, 바로 권문세조. 네,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부패, 부패. 그렇죠. 부정, 부패, 뭐 느낌이 딱 오시죠? 맞아요, 맞아요. 권문세족은요, 고려 말 높은 권세를 누리던 지배층으로 이 공민왕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려의 왕, 공민왕이 바로 이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원? 그렇죠. 사실 1231년부터 1257년까지 고려는 몽골과 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원나라의 그 지독한 간섭에 시달려야 했죠. 자, 그렇다면 약 100년간 원나라의 간섭을 받은 고려에서 득세한 무리 누굴까요? 권문세족.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신원파였던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은 바로 이 원나라의 비호를 받으면서 고려 조정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민왕은요, 이 고려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이 원나라의 풍습을 없앱니다. 그리고 고려 내부에 친원 세력을 숙청하면서 아주 강력한 반원 정책을 펼쳤거든요. 권문세족에게 공민왕은 이래서 눈에 가시었을 겁니다. 교수님, 그럼 설마 공민왕을 죽인 게 권문세족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공민왕의 죽음에 대한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정황상 볼 때에 공민왕의 정책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던 권문세족이 사건에 관여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들과 반대로 공민왕의 죽음에 누구보다 비통해하던 그들도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공민왕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준 이들,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는요,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힘을 보태면서 이 쓰러져가는 고려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유독 슬퍼했을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정도전은요,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한 문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요, 굉장히 공민왕이 정도전을 아꼈어요. 왜냐하면 정도전의 일처리 깔끔했고요, 또 정치에 관해서도 해박했고요. 이러니까 이 공민왕이 참 옆에 이제 끼고 있는 신진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민왕도요 이렇게 정도전을 아꼈고요, 정도전 역시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공민왕과 함께 고려를 외세에 휘두르지 않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개혁에 힘을 쏟던 공민왕이 무참히 시해됐다. 당연히 정도전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권문세족에 비해서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신진사대부는요, 공민왕의 죽음 이후 급격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때 권문세족은 공민왕의 아들 우왕을 왕위로 올립니다. 자, 그런데 겨우 10살이었던 우왕,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권문세족은 바로 이 어린 우왕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고려 조정을 발 아래 두려 했겠죠. 아이고. 자, 그런데 이때 이 정도전과 신진사대부가 경악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려 조정에서 공민왕 죽었으니까 다시 원나라 섬기겠다면서 원나라와의 교류를 더욱더 강화한 거예요. 그 결과 원나라의 사신이 곧 고려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도전에게 믿을 수 없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그 가가지고 오면 마중 나가서 모시고 너가 잘 응대하고 해라. 그 역할 해라. 이런 거. 정답. 아, 와. 느낌 빡 왔어요. 초기 네. 이제는 느낌 딱 관계에서 봤을 때 일부러 더 누르기 위해서. 네. 너 반항하려면 해봐. 반항 못하게끔 딱.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인물을 정도전한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도전의 신념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 반대. 완전 반대. 완전 배치되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만약 정도전이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정치적 기반 약한 정도전 어떻게 될까요? 명을 여겨? 유배, 유배. 그러면 유배 아니면 죽임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그걸 하면 다른 그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완전히 해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신진사대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갔을 것 같아요, 정도전은. 자, 원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라는 이 명령에 정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삼봉 정도전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입교하는 원사신은 그 누구라도 목을 베고야 말 것이다. 나를 보내면은 내가 목을 베겠다. 내가 목을 베고겠다. 야, 역시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것 같아. 그죠? 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것 같아. 엄청 강직하신 분이네. 이렇게 거친 말과 행동으로 원나라 사신을 온몸으로 반대했던 정도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갔나? 일단 너 말 잘했어. 너 유배. 명을 어겼다. 정답. 그치.
정도전은 바로 유배영이 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뭐냐면 권문세족이 정도전의 유배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도전에게 사람을 보내요. 유배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 말을 들은 정도전은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제안을 거절해버리지요. 그리고 스스로 말을 타고 유배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런 행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네. 화가 또 더 많이 났던 권문세족들은 곤장형까지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와. 지나쳤다고 생각한 권문세족은 화의 손을 내밀었는데 정도전은 그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유배지로 떠난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먼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도전. 당시 정도전 심정 어떻겠습니까? 가족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 가족이 옆에서 제발 제발 한 번만 좀 제발 성질 좀 죽이고 조금만 타협하세요. 제발.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합니다. 예원 씨가 만약에 아내라면, 정도전이 남편이라면 어떤 편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욕을 적어서 편지 보내. 현실적으로. 아, 진짜. 힘드니까. 이 사람아. 이 왼수야. 네. 나주까지 갔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요. 편지가 있거든요. 네. 요걸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 네. 과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고 항아리에는 쌀 한 톨 없어서 방에 가득한 어린 자식들은 춥다 외치고 배고프다 울었습니다. 당신은 끝내 국법을 어겨 이름이 더럽혀지고 행적이 깎였으며 형제들은 놔뒹굴고 가문은 망가져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현실 상황은 가문이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우직하게 맞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정도전을 찾지도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권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뭐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거 하다가 권문세족이 너 정도전하고 아직 연락해 막 이렇게. 아직도 친해 이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야. 정도전은 이전에 없던 외로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에 빠진 정도전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그 나주 사람들. 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곳은요, 고려 하층민들이 사는 특별구역, 부곡이 있었거든요. 부곡. 왜 향, 부곡, 소 우리 배웠잖아요. 네. 그 부곡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층민이었던 이 부곡민들은요, 정도전이 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고요. 친절 베푼 거예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정도전을 찾아가서 술도 권하고 심지어 집을 짓는 것도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정도전은 개경에선 볼 수 없었던 걸 유배지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당시 고려의 끔찍한 현실이 정도전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진 거죠. 아이고야. 노인과 어린아이는 도랑과 골짜기에 뒹굴고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넘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온 나라에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고려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나라에 농사 지을 땅이 없었을까요? 바로 권문 세족 때문이었습니다. 권문 세족이 땅을 뺏기 위해서 막 가짜 문서를 막 만들어요. 이 문서 때문에 땅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인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백성이 내야 될 그 소작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마다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런 소작료를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의 주인 권문세족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백성들이 이 권문세족의 노비가 되니까 세금을 낼 백성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노비들은 세금 안 내니까요. 자, 이러면서 고려 조정의 재정적 위기가 닥칩니다. 와. 자, 근데 문제는요, 더 있습니다. 당시 고려 백성은 나라를 지키는 군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노비에겐 군역의 의무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군인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 때문에 또 시시때때로 고려를 침략한 왜구에 온 나라가 시름해왔습니다. 권문세족의 횡포로 고려가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상황. 정도전은 유배지에서 바로 이런 고려 사회의 모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던 겁니다. 결국 정도전은요, 백성이 잘 사는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던 1377년 유배당한 지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정도전에게 기쁜 소식이 날아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뭐 찾으니 돌아오시오. 찾으니 돌아오시오. 네. 유배를 끝내라. 맞습니다. 유배지인 나주를 떠나도 좋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고려의 수도이자 중앙정치가 이루어지는 개경엔 절대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정도전은 이전처럼 중앙의 관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즉 정도전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도전은 때를 기다리는 동안 영주, 단양, 제천, 안동, 원주를 떠돌면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권문 세족의 방해로 정계로 돌아갈 길도 뜻을 펼칠 기회조차 보이지 않던 이런 정도전. 이쯤 되면 일반 사람이라면 의지가 꺾일 만도 합니다. 그냥 초에 묻혀서 나 그럼 조용히 살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도전은요, 의지 꺾이지 않습니다. 정도전은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하고요. 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인물을 이번엔 찾아가기로 합니다. 자, 정도전이 찾아간 인물 누구였을까요? 아, 누구 있을까? 이성계. 맞습니다. 바로 이성계. 홍건적과 왜구로부터 고려를 구해낸 명장 이성계. 강력한 사병 가별초를 거느린 백전무패의 영웅으로 당시 많은 백성의 존경과 고려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성계는요, 한창 전쟁이 벌어지던 함길도 함주에 있었습니다. 정도전 망설이지 않고 당장 이성계를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 조정을 떠나서 유배지를 떠돌던 정도전이 어떻게 함주에 이성계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을까요? 연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배웠잖아요. 정몽주가 연결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의 거두 정몽주였습니다. 정도전과 정몽주는 신진사대부로 이 정적 동반자이기도 했는데요. 정몽주 역시 썩어빠진 고려를 바꿔보고 싶은 마음은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몽주의 도움으로 이성계를 만나게 된 정도전. 정도전은요, 이성계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는 걸 단번에 알아봅니다. 선생님, 이성계는 정도전의 어떤 부분이 좀 끌렸던 걸까요? 이성계는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었지만 사실 중앙정계에서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었죠. 이성계의 발목을 잡은 한계, 바로 이성계 출신이었습니다. 동북명 변방의 그냥 무장이었던 이성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계 역시 자신을 도와줄 인재가 필요했겠죠. 고려의 개혁을 꿈꾼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 고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랐던 이들의 운명적 만남이었던 겁니다. 자, 이성계와의 만남 이후에 1년 뒤인 1384년 정도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 바로 권문 세족에게 쫓겨났던 정도전이 무려 9년 만에 다시 정계로, 그렇죠, 개경에 돌아온 겁니다. 아, 자,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고려의 중앙관리로 당당히 돌아옵니다. 오, 고문세족은 뭐하고 있었대요? 응. 어떻게 궁금하시죠? 네.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바로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정몽주. 그렇습니다. 당시 정몽주는요, 아주 뛰어난 외교력으로 이 명나라 황제와 아주 돈독한 인연을 쌓은 명나라 외교 인재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몽주는요, 자신과 함께 명나라로 갈 사신단에 누구를 추천합니까? 정도전. 그렇죠. 정몽주의 도움으로 정계로 복귀하게 된 정도전. 자, 이 명나라와 외교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관리로 다시 중앙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도전이 이 개혁의 핵심 인물로 생각한 이성계, 이성계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당시 우왕이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 이 부정부패를 일삼던 권문세족의 거두 이인임. 그렇죠. 이인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성계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 임무를 수행을 한 거예요. 오. 자, 그렇게 이성계는 지금의 부총리격인 수문화시중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드디어 고려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지닌 3인방 정도전, 정몽주, 이성계가 고려 중앙에 뭉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 역사적인 만남. 자, 그런데 4년이 지난 1388년 정도전의 삶은 물론이고요, 한국사를 뒤바꾼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려 요동에서 고려로 돌아온 사건. 뭔가요? 위화도 해군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위화도 해군.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조정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계가 다 잡았죠. 잡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정도전은요, 이성계와 함께 고려의 왕 우왕을 폐위시키고요, 다음으로 즉위한 창왕까지 연달아 폐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고야. 선생님, 근데
고려에서는 우리가 그때 예절도 배웠지만 네. 왕을 폐위시키는 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도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려 곳곳에 지금 부정부패 들끓고 백성 힘든 이유 바로 왕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왕은 귀한 자리지만 능력 부족한 왕 끌어낼 수 있다. 당연히 고려 조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파격적으로 앞섰는데. 맞습니다. 결국 정도전의 계획대로 창원은 폐위됐고요. 고려 왕족 가운데 가장 혈통이 뚜렷했던 인물을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뽑힌 인물이 바로 공양왕. 고려의 마지막 왕. 맞습니다. 공양왕. 자, 정도전은 아마도 새로운 왕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